제가 오늘 뜯고 있는 이 제품들은 다 쿠팡에서 시킨 거예요.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저의 인테리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 좀 인테리어까지는 아니지만 수납 관련된 제품들도 좀 사고 요런 시리얼 담을 수 있는 통들도 조금 샀거든요. 그래서 주방 수납을 조금 하려고 이번에는 구입을 좀 해봤는데 그런 걸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꺼낸 거는 요거예요. 곡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함인데 세 개가 세트예요. 색깔이 조금 촌스러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연보라색이랑 베이지색이랑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로 색깔은 마음에 들고 사이즈도 딱 뭔가 시리얼 넣기에 괜찮은 사이즈 같아서 이걸로 시리얼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리얼 담으려는 용도로 샀거든요.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뭐 계량도 여기 조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번 세척을 하고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당황하긴 했는데 이거는 싱크대 거름망을 좀 사봤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요리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해먹고 있진 않지만 좀 음식물이나 아무래도 좀 식물에 물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흙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거르고 싶은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 배수구에는 그게 약간 좀 거르기가 쉽게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안에를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에 몇 개가 들어있지? 50개나 들어있네? 200개나 샀나봐요. 엄청 많이 샀구나. 역시 쿠팡은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얘는 바로 이렇게 망이 있어요. 이런 망. 그래서 얘를 그 하수구에 딱 끼우면 여기로 물은 다 빠져나가고 음식물들만 딱 남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딱 처리해서 버리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요거는 아까 꺼냈던 건데 정리랙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5평짜리 자취방에 살다 보니까 원룸에 다른 공간은 좀 그래도 수납 공간이 진짜 많이 부족해요. 좀 작은 방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주방이 진짜 특히나 또 많이 부족한데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기 사진이 보이시나요?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요런 수납 랙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앞머리를 조금 고정을 하고 나머지를 더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아직 안 뜯은 거.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제가 원래 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천으로 덮여있는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걸 움직이다가 약간 비린내가 나는 그런 걸 묻혀가지고 그 천에 그게 묻으니까 냄새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게 뭔가 좀 비릿한 냄새가 나니까 약간 썩을 것 같기도 하고 썩을지 안 썩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스피커가 따로 필요해서 저는 집에서 노래를 진짜 많이 듣기 때문에 샤오미 걸로 구입을 해봤고 가격이 엄청 저렴했어요. 근데 디자인도 예쁘고 사실 샤오미 제품들이 다 썼을 때 한 번도 만족을 안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샤오미 제품으로 샀거든요. 한번 개봉을 해봅시다. 사실 작동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와라. 일단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엄청 하얗죠? 또 화이트로 샀어요. 진짜 엄청 엄청 깔끔해요. 엄청 엄청 깔끔하고 여기 이 버튼도 진짜 깔끔하고 딱 뭔가 샤오미 제품들이 애플을 따라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진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한번 틀어볼까요? 친절하게 한국말로도 요즘에는 잘 나오네요. 해봅시다.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검색 모드로 들어간대요. 여기 이 전원을, 여기 이 전원 3초간. 충전이 돼 있나? 어? 소리가 났어. 그러면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여기서 검색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가? 어 됐다! 됐어요. 한번 틀어볼까요? 요즘에 듣는 노래를 아주 조금만 틀어봅시다. 왜냐면 저작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잠깐 틀어볼게요. 헐 완전 잘 돼! 하지만 끝까지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작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만족스러워요. 음질도 굉장히 좋고 가격 대비 진짜 완전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휴대용으로도 진짜 좋아서 저는 조금 더 뭔가 아 스피커는 좀 요즘에 그런 레트로풍 같은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볼까 하다가 그냥 깔끔한 게 최고지 하고 샀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얘는 여기다가 사실 놓는 곳은 아마 바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온 게 이것입니다.
이곳은 무엇이냐? 저희 집에 아직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식기 건조대가 없어요. 아마 제 저번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주방에서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보셨을 텐데 진짜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식기 건조대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사이즈만 계속 재면서 아 어떤 걸 사지 어떤 걸 사지 했는데 마침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생각보다 엄청 크다. 제가 산 것은 이곳입니다. 엄청 크죠? 그래도 아마 사이즈는 재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산 것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좀 받침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냥 딱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올려놓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산 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쓸 수도 있고 얘를 싱크대에 이렇게 올려서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싱크대 위에다가 물 빠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요 구멍이 있어서 여기로 물을 좀 빼주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물이 빠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뭔가 철이나 약간 쇠재질?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 플라스틱이라서 설거지해서 쓰기도 괜찮을 것 같고 컬러도 원래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보통 컬러 있는 거를 구매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흰색에다가 검은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말고 또 여기 아까 제가 깠던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물병이에요. 그냥 물병이 원래 그냥 페트병에다 마시고 있었는데 물병이 하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물 따를 때마다 좀 너무 편리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이런 입구가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하나 샀어요. 1리터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깔끔하네요. 저는 한 개 더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상태를 한번 보고 더 살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딱 뭔가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손잡이가 있는 거를 살까 그냥 이렇게 심플한 걸 살까 했는데 그냥 이거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립감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아까 뜯었던 요 큰 거. 요게 이제 서랍 랙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원래 주방 아래에 칼 넣고 약간 뭐 안에 빠지는 그런 하수구 구멍? 요런 거가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약간 선반이 따로 없고 이래서 사실 수납이 불편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짱이죠? 그래서 수납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설치도 해볼게요. 빠밤!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보다 엄청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훨씬 더 수납 공간도 많아져서 좋은 것 같고 좀 보고 이쪽에도 한 개 더 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여기에 세탁기가 바로 옆에 있어서 세탁할 때 쓰는 그런 세제들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이킹 소다도 있고 자취생의 필수품이죠. 세척을 하려면 꼭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완전 깔끔한데? 근데 사실 여기에 원래 제가 이런 쇼핑백들을 엄청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마 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다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헹궈서 쓰면 되고 여기 요거 지금 선반 보시면 딱 사이즈에 맞아요. 저희 싱크대 사이즈. 약간 여기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얘는 다 마르면은 시리얼을 좀 넣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의 선반이에요. 위에 주방 선반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기는 한데 저는 지금 여기 요 그릇 있는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고 있어서 컵 공간은 그렇다 쳐도 여기 위가 너무 아쉬워서 아까 산 그 선반을 한번 사용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납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엄청 깔끔하죠? 그래서 조금 더 선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저 냄비들을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조금 정리를 더 해볼까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좀 커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 선반은 결국에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냥. 그래서 이 칸을 이렇게 음식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랑 여기 윗칸이랑 여기까지 다 음식이에요. 근데 저것들은 빨리 통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 어쨌든 저의 식량 창고 존을 완성했습니다. 네 칸을 다 그냥 식량 창고로 써야 될까 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저 냄비를 치우고 아주 처참하게 통을 닦은 모습이에요. 이제 시리얼을 조금 담아볼까요? 제 예상보다 살짝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래놀라는 먹던 거라서 이렇게 이만큼 들어갔는데 얘는 이렇게 꽉 찼는데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얘도 씻어서 오레오 우즈 통으로 써야겠어요. 사이즈가 조금 다 다른가 봐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두 개나 썼는데도 좀 남았어요. 이제 그래놀라를 조금 덜 먹고 오레오즈를 빨리 해치워야 될까 봐요. 그래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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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성입니다. 3세트 완성! 짜잔! 그래서 제가 잘 먹는 저 시리얼 3개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놨어요. 잘 꺼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색깔이 착착착 맞아서. 저는 이제 너무 파김치가 됐어요. 생각보다 혼자서 설치하는 거랑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같이 설치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나 봐요. 어쨌든 오늘 저의 소소한 하울이 뭔가 그래도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일 출근을 위해서 잠을 자봐야겠어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